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나라에서 SNS 닉네임으로 찾아온 인연. 사각의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닉네임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알아갑니다. 닉네임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닉네임이 그 사람의 얼굴이고 우리들의 목소리입니다. 정감 있고 따스함이 담겨있는 목소리 음성은 아닐지라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입니다. 눈에 익은 닉네임이 안 보일 때는 괜시리 기다림이란 즐거움으로 때론 걱정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행여 아픈 건 아닐까? 행여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함 그런 작은 것에서 행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한 공간에 있다는 소속감, 즐거움으로 웃음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글과 유머를 보고 살포시 미소 짓기도 합니다. 깨알 같은 글씨 한 줄 한 줄로 상대의 기분을 알아내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끔 미소와 여유로움으로 다가서기도 하고 따스함으로 서로에게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음으로써 서로에게 소중하고 좋은 인연으로 쭉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건 일방적인 작은 소망일 뿐 뒤돌아서면 상처 투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 공간에 쉼터이기에 서로 감싸 안으려고 자신을 웃음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비슷하고 책임있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희망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 비록 작은 댓글이지만 꿈과 희망을 안겨주며 격려해주는 우리들이기에 언제나 다정한 친구로 다가설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